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사처럼 물고기의 질병을 고치는 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공식 명칭은 수산질병관리사인데요.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의사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포항의 한 양식장에 흰색 가운을 입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. 양식 어민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유심히 관찰합니다. 이 남성은 어패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어의사인데 어류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식장에 들른 겁니다. 세균성 질병이 오는 경우에는 배가 빵빵해진다든지 복수라든지 아니면 점상출혈 등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런 쪽을 육안으로 우선적으로 관찰하고 수온 변화에 따른 사료 조절 방법을 설명하고 올여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대처법도 미리 알려줍니다. 양식 어민들 사이에서 어의사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어병이 왔을 때 치유하려 그러면 뭐 약값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손실이 많은데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검사를 해주면 이래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? 어의사는 수산 관련 공무원이 되거나 연구기관, 아쿠아리움 등에 주로 취업을 하고 동물병원처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업해 어류를 진료하는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은 부경대 등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졸업자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져 1년에 합격생이 3, 40명만 배출되고 있습니다. 양식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어의사의 역할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